지금 3부 돌아왔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45분 기다렸습니다. 네. 팩트 폭격. 아니, 뭐냐면 저는 시간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 지키는 사람이라서. 아니, 국회에서도 네. 팩트 폭격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니, 국회에서는 딱 5분 아니면 7분 안에 발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추가 발언 딱 1분. 예.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켜서 거기에 포인트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시간에 민감합니다. 국회의원을 지금 거의 한 9개월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9개월 정도 됐네요. 예. 네. 느낀 어떤 소외가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매일매일 없어요? 바쁘고 매일매일 예. 꼴보기 싫고 매일매일 꼴보기 매일매일 답답하고 아우 왜 저렇게 왜 저러나 예. 아니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열린민주당은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뭘 끌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는 이제 이것저것 저기를 하지만 예. 그게 잘 안 되고 열린민주당이 하여튼간에 공룡은 내가 공룡이 왜 저렇게 몰락했는지를 알겠어. 너무 아하. 둔해. 둔해. 너무 둔해서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18대에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할 때는 그때는 예. 야당이었는데 그쵸. 그때도 야당이고 저는 한 번도 여당 못 해봤어요. 예, 그러시네. 근데 이제 그때가 87석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87석도 둔해가지고 아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87석이나 177석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보면 의총을 177석이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글쎄 너무 민정 까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둔한 거 딱 질색이고요. 네. 사람이 많아서 좋을 때는 딱 투표할 때, 의결할 때만입니다. 네.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깝깝한 점이 많죠. 일단 지금 법사위에 있다가 국토위로 이렇게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들 많이 통과시켰는데 네. 어떤 특별히 이건 진짜 성과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 성과는 제 1호 법안이 뭔지 아세요? 임대차 보호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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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법사위 사안입니다. 아. 저는 주택 정책을 제가 제대로 해보겠다, 도시 정책 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18대 국회에 들어온 건데 예. 주택 정책에 관련된 제가 제일 하여튼 저기 했던 게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예. 임대차 보호법이 법사위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거기에 내가 처음부터 가서 나 이것만 통과되면 난 나간다. 예. 근데 이런 게 두 달 만에 통과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1호 법안을 두 달 만에 통과시킨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 난 이제 나간다. 예. 그랬더니 검찰개혁 같이 해야지 예. 막 이러는데 뭐 이제 처음부터 법사위는 최강욱 의원이 가고 제가 예. 국토위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둘이서 받고 있다가 나중에 적당한 때 사보임을 하라고. 아니 진짜 그것도 국회의장이 그렇게 권했어요? 왜냐하면 소수정당은 소수정당의 사보임은 저기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는 이제 저 숫자만 정해줘요. 그럼 네. 그다음에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저기 승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최강욱을 법사위에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이제 아니 근데 그거가 꼭 나쁜 거라고만 그러니까 당시에 몇 네. 사람들의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하.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아하. 또 맞아요. 법조인 출신이면서 뭔가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이제 굉장히 반발이 많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예. 이제 이른바 운영의 묘를 살리신 건데 예. 제가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10월 15일 제가 이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 10월 15일 국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우리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두 번째 예. 이중 기소가 된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제가 정말 그걸 하고 있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그거 끝나자마자 제가 저기 저 사보임 추진하겠다. 예. 이건 제대로 하는 데 가가지고 제대로 검찰하고 싸워야 돼. 이건 뭐냐면 최강욱을 법사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님 또 말 안 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코로나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11월 말에 자가격리를 제가 네. 바로 다음 날 알아보니까 네. 영상 참석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 하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걸려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 우리가 다 같이 막 신경 쓰고 있을 때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 핑계를 대고 예. 모든 사람을 설득을 시켰죠. 지금 열린민주당의 이 한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보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최고의 원내대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적어도 진짜 사실상 최강욱 대표님한테는 실제 사실상 원내대표의 역할을 그걸 원내대표의 역할 굉장히 좀 잘 수행하셨다고 보는데 네. 지금 솔직히 저희는 아 오늘 원내대표 사임했어요. 아 사임하셨어요. 오늘 오늘 뭘 했냐면 우리 경선에 예. 가기 때문에 예. 경선에 정봉주 의원하고 경선하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모든 공직을 내려 이제 그 그렇죠. 직책을 내려놓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오후에 강민정 의원님하고 또 다시 교체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아닙니다. 예. 아 좋아라. 근데 정봉주 의원님하고 그 경선을 하게 됐죠. 뭐 그 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김진애가 아니라면 네. 김진 에너지가 없다면 네. 아 우리 저 가사, 여성 가산점도 좀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그 요구할 만한데. 아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소신이 광역 단체장 이상은. 대통령 포함해서 예. 여성 가산점제가 필요 없다. 어허.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상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최종 결선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역구 또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여성 가산점이나 신인 정치 신인 가산점이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당에다 얘기했습니다. 어, 그만큼 자신 있으세요? 정봉주 의원이 그래도 인지도가 꽤 있어요. 아니 제가 본선에 나갈 사람인데 그 정도 자신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야, 그 정도 자신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야, 저는요, 예. 제가 뭐 이거는 유튜브니까 조금 편안하게 예, 얘기하고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새날에 나가서도 새날에 거기 김민석 서울시장 선거 단장까지 오신 자리에서 제가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통합 경선에도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다 같이 통합 경선해도 예. 왜냐면 민주당 내에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법사위에서 예. 제가 예. 얻은 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예, 예. 제가 평소에 김진 에너지였는데 이제 예. 에어컨 여름에까지 장착한 게 첫 번째 소득이고 예. 두 번째 소득은 뭐냐. 여태까지 그냥 이 사람은 전문가고 4대강 조격수고 뭐 주택정책 잘하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보니까 이 사람 진짜네. 예. 진짜 정치인이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정치 고관여층 지지자들이 저한테 주목을 하기 시작을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이 나가라 이런 소리까지도 하고 네. 서울시장에 나가라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치 고관여층한테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인생은 좀 많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그러니까 막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해주세요. 많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도 뭐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열린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액티비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이 정열이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제가 아직 에너지가 그분들을 압도해서 그렇지 제가 조금만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분들이 저를 삼켜버릴 거다. 아. 그럴 정도로 정말 액티브하세요. 하긴 정치인들이 다 그런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자기의 네. 컨텐츠와 직관을 네. 또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바람을 타고 네. 그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아 그래서 그 끌려다니는 거 저는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거 두 번째로 싫어합니다. 네. 시간 넣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간 끌려다니는 게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주도해서 제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제가 이렇게 잘 안 흔들립니다. 네. 뭐 부추김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더 좀 안 흔들리는 편 그리고 꽤 배포도 있고 네. 또 멘탈도 무지 강하고. 네. 욕먹으면 오래 살아요 이러고 헤헤 웃고 뭐 이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36살에 네. 신도시를 계획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뭐 타인지에서 선정한 세계를 움직일 차세대를 그것 때문은 네. 아니고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어쩌다가 그걸 알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일이 보통
여자들이 잘 안 하는 분야에서 일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제가 독립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 회사 이름이 서울포럼입니다. 맞습니다. 91년도에 예. 설립을 했는데 그때 설립을 왜 그 서울포럼을 했느냐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렇게 이름 정했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때 이미 서울시장에 그때, 나오시려고 했었군요. 아니 뭐냐 저는 뭐 항상 왜냐하면 그 서울시에 대한 이 생각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이름을 서울포럼이라고 정한 것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기 그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되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저건 예. 외국에서 박사학위 예. 받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네.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독립적으로 자기 회사를 창업한다 하고 그거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 독특한 분야에서 굉장히 희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매력적으로 보였겠지 뭐. 그런데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공개발에 있어서의 민간의 어떤 역할이나 특성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많이 이제 제가 밖에 독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마침 90년대 아닙니까? 예. 90년대라는 게 말하자면 민간 활력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그렇죠. 할 때예요. 예. 아직은 이제 그전에는 관제가 많았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 컨설팅 업체로 해가지고서는 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은 민간의 그런 욕망을 어떻게 보면 잘 배분해야 되는 그런 아니 지금 이제 상황이네.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너무 건너뛰고 있는데 예. 건너뛰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 그 제가 요번에 공약 중에 하나가 미드타운 예. 역세권 미드타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그게 변창흠 장관하고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2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뭐 맨날 그게 안 되고 안 되고 맨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만 하고 그렇죠. 아파트 단지 짓고 신도시 짓고 하느라고 진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드는 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제 변창흠 SH 사장을 하셨거든요. 네. 서울시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약간 그걸 타출을 했어요.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하여튼 추진력 없어. 하여튼간에 그래서 우리는 막 속이 타는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도 제가 진짜 개발을 하겠다. 진짜 개발. 진짜 제대로 된 개발. 제대로 된 개발을 하겠다. 왜냐하면 거품 개발도 아니고 저 국힘 당시의 거품 개발이나 저 불도저식 MBC 개발이 아니고 진짜 개발도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도시한테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미드타운인데요. 예. 역사권 미드타운을 굉장히도 좋아하세요. 그 공약을 젊은 사람, 그리고 젊은 실버층, 그리고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 직장인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변창흠 장관하고 저하고 뜻이 안 맞는 게 뭐냐. 변창흠 장관은 그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아 죄송합니다. 예.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또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 아니 뭐 그것뿐만이 예. 아니라. 일단은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사회주의냐, 주변. 공산주의냐 이 소리 그렇죠. 나옵니다. 예. 말도 안 돼.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 그리고 그걸 다 지정을 하면 땅값이 일제히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은 예. 이제 그 계획 수립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이제 몇 가지의 성공 모델을 시범지구식으로 만들고 나서 예. 그게 잘 되면은 그런 모델이 자연적으로 퍼지게끔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막 지구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뭐 막 돈 쏟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게 면적이요. 엄청난 제가 숫자를 다 계산을 해놨지만 말을 못해요. 너무 면적이 예. 커서.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만 하면은 서울시 주택 문제 다 해결되고요. 서울 도시다운 도시 되고요. 예. 복합 기능 다 잘 되고요. 정말 이거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이 정말 좋은 차 없이 다닐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솔직히 차가 없어도 살아도 되는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가.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원거리로 다니게끔 이제 여러 가지 통근이나 통학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이렇게 좀 복합 기능들을 많이 만들면 그게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 미드타운의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아니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역세권 주변에 가면은 딱 큰 거리에만 높은 거 있고 뒤로 가면 폭삭 내려앉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 예. 한 지역이 되는 거다. 아. 디스트릭트가 돼가지고 예. 그 디스트릭트가 물론 뭐 다 높은 거는 아니겠지만 예.
꽤 괜찮은 개발들. 대개 네. 보면은 뭐 한 10층에서 15, 뭐냐 파리니 뉴욕 같은 데는 한 10층에서 15층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꽤 이제 좀 이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공원도 있고 예. 또 걷는 길도 좋아지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능의 복합입니다. 기능을 복합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막 기능도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살던 예. 집도 바꾸고 예. 뭐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예. 그래서 많은 이제 통근이나 통학이 좀 생기지 않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요. 예.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이게 뭐 새로운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예, 예. 뉴욕, 예. 파리, 하물며 동경, 예. 하물며 홍콩 예. 이런 데는 도시다운 도시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의 주변 지역은 상당히 디스트릭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저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로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하거나 맞아요. 시외곽의 아파트 외, 단지를 신도시든 예. 재개발, 재건축이든 예. 이런 거를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파트 단지하고 초고층 주상복합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가서 다세대 다 가고 예. 그렇죠. 이런 예. 식이에요. 예. 맞아요.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만들어 저는 이제 그걸 도시형 아파트, 도심형 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하. 건축으로서도 모형을 만들고 또 이거를 도시계획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시범지구화하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파트너십으로 예. 만들어가지고 시범사업들을 만들 이걸 이제 저기 박원순 시장도 좀 이해를 해가지고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권 청년 주택 몇 개 하고 끝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참 뭐라고 할까? 도시를 도시에서 진짜로 메트로폴리스로 네. 전환시키는 이런 전환의 측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겁니다. 같은 메가시티에는 네. 꼭 필요한 그런 그 개념들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실제 젊은 세대들이 그 실거주하면서 차가 없이 네. 그 가까운 그런 직장으로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그 시 외곽으로는 그러면 좀 조금 다른 그런 조금 이제 가족 패밀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젊은 실버층 같은 사람도 이제 가까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부동산의 제가 이제 요번 그 저 부동산의 그 입에서 부동산이라는 말 좀 없애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가장 좋았던 말이 부동산이라는 예. 말을 안 쓰셨어요. 이번에 안 썼어요. 제가 전 예전부터 제가 국토위원회 들어가면서도 예.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책이 있는 게 아니다. 예. 금융 정책 조세정책, 주택정책 요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 그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되는 맞습니다. 거지 맞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를 정부에서 이거를 내린다, 올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걸 근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정부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제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저금리, 초저금리에 그렇죠. 거대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제가 서울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세계 도시들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는 꾸준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신호예요. 공급은 계속되며 리모델링은 계속되고 리사이클링은 계속되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거는 다양하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값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안정 사인만 있으면 예. 그러면 잘 저기 뭐 값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안한 건 중산층이 불안한 게 걱정인 거지. 그렇죠. 솔직히 자기가 집을 못 가져서 이 거품에 올라타지 못해서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잠깐만 기다려봐라. 예. 이게 지금 어느 때 같은 거냐면요. 저는 요새 실수요자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2005년에 예. 부동산 거품이 그냥 세계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서 그때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명박이 등장하고 이명박이 뉴타운을 터뜨렸을 때예요. 그렇죠. 뉴타운 터뜨려가지고 그때 법을 만들고 온 세상에 뉴타운 지구를 막 지정하고 만들어놨죠. 그럴 때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미국의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그렇죠. 터지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부동산이 다 내려앉았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외환위기 때문에 가라앉았는데 이명박이 가라앉혔다고 자꾸 얘기하는 타조 사람이 올리는. 있어요. 아니 그 아니 그 저기 그거는 정말 이명박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가라앉은 문제입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런 거대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때뭐 저기 했을 때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안 올랐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품이 꺼지니까, 거기 투자는 그리고 안 신뢰 하니까. 안 하니까 생기는 위험해서 투자를 안 문제거든요. 했잖아요. 집에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금리 안 올릴 재간이 있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려야지.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자를, 여기 젊으신 분들 딱 있는데 이자 부담하기 쉽다고 막 빚 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다가 자칫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때고, 지금 거품을 키우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거품을 키우는 일은, 그게 저기 요새도 지금도 대출 규제 완화해 달라고 난리들을 특히 치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예 정책으로 그걸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서울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서울포럼이라는 회사를 차리면서 그때 벌써 이제 서울시의 관선시장인 고건시장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거는 뭐 그때부터도 자문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잘 알고요. 95년부터 민선시장이 올 때부터 이렇게 쭉 사이클을 보면 항상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고건시장 때 IMF 저성장 시대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니까 이명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거품 개발 갖고 들어오고. 이명박 오세훈은 일종의 황태자, MB 황태자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니까 이게 여기에 피로감이 생기니까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때였고요. 지금은 뭐냐? 정반합. 이제는 진짜 개발을 얘기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의 가치도 있으면서 개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하. 개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고, 그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요, 국힘당이나 저쪽에서는 할줄 아는 게 규제 완화, 그렇죠. 그다음에 막 공급하는 거, 이것밖에 갈아엎기. 없어. 실제로 저는 그 오세훈과 이명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게 청계천이 그 수많은 유적들과 함께 그냥 그야말로 수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동대문 운동장이 그건 사라지면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때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청계천 때는 이명박이 거기를 완전히 정리를 왜냐면 해버렸고. 그때가 경기가 좋고 저기 할 때니까 그때 빚도 많이 내가지고 하여튼 잔치를 잔치를 벌였습니다. 벌였죠. 그리고 그 오세훈 때는 그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추억의 공간, 저도 굉장히 그 거기 많은 그 추억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저기 갈아엎어지면서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야구 경기 보고 그럴 그렇죠. 텐데. 근데 그때 거기에 우주선이 하나 딱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우주선은 서울에만 있는 우주선이 아니고 여기저기 세계 도시에 있는 우주선이야. 왜냐면 저는 잘 알잖아요. 그 작가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비슷한 곳들 세계 여러 너무 가지가 많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 그러니까 그게 랜드마크래.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그거에 속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저기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평가를 하면은 MB가 잘한 것도 있어요. 가령 버스 체계를 바꾼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게 한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잘못한 거는 뉴타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이 그것도 모르고 뉴타운 계속 따라가게 했다가 타운돌이 나오고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문제고. 오세훈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무상복지라고 했던 이슈가, 사실은 그게 무상복지라는 거꼭 하나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막 올라왔을 그걸 받은 때예요. 거죠. 그거를, 그 이슈가 이게 상징적으로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세훈은. 오세훈은 근데 그 지나간 사람이 또 나오겠다 그러니까 웃기지. 답답합니다. 책임도 없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너무 그 부동산과 개발 쪽 얘기만 했는데 이제 특히 말씀하신 지금 복지 혹은 보건,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보건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 후보로서 나 이런 것들은 아니 정말 뭐 해보고 싶다. 이거는, 아니 그 일단은 그 우상호 위원처럼 서울 시민들한테 백신을 다 프리로 맞추겠다 이런 거는
제가 우상호 위원한테 그런 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조은희 총장이 네. 자기네 국민들한테는 재산세 깎아주겠다 하는 거 똑같은 논리거든요. 아.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서울시 네. 시장하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방금 전에 우상호 씨 저 아니 그거는 손잡고 이렇게 해놓고 그건 그 뒤통수. 왜냐하면은 그건 뭐냐면 뒤통수가 아니라 이거는 네.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네.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거든요. 지금처럼 그렇죠. 이동성이 많을 때. 근데 예. 서울 시민만 어쩌다고 딱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 11월 달까지는 이걸 넘겨갈 텐데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고밀로도 하면서도 숨통이 좀 키워지는 그런 개발을 한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큰 공약이 서울 오아시스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아. 하는 건데 오아시스라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오아시스라는 게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는 데인데 그걸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사람의 돌봄. 요 두 가지로 하는데 공간은 이미 10분 동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명숙 후보 때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10분 동네는 이제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래서 10분 안에,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제 한명숙 후보는 떨어졌고 1년 반 뒤에 이제 박원순 후보님한테 다 갖다 드렸죠. 예.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속상해서 이걸 제대로 좀 해보겠다. 좀 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도시 전체 정책으로 굉장히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하나 하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디다가 막 땅 사가지고 공원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왜 길이나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주차 공간으로 변하고 차 때문에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조금씩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보건소니 우리가 뭐 쉴거니 에어컨 나올 수 있는데 쉼터 뭐 이런 것들을 저 군데군데 꽂아놓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공동의 공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공간은 공간인데 땅을 따로 살라고 들지 말고 예. 민간의 빌딩의 일부를 빌려가지고 하거나 이런. 기부채납 하게 한다거나. 아니 기부채납 할 수도 있고 빌려가지고 빌릴 수도 있고. 사회적 조합에다가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돌봄인데 이게 제가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더욱더 느낀 건데 예. 자가격리를 하는데 구청에서 박스 받은 것도 감격스럽군요. 예. 아침 저녁으로 나를 체크해 주는 사람이 맞아. 생긴 거예요. 그거 좀 귀찮기도 하는데. 귀찮기도 하는데 열 체크하는 예. 피르릉 눌리고 예. 그다음 전화 받아서 안 받으면 막 또 집에까지 올라와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발코니에서 손 흔들라고 그러면 나가서 막 손 흔들고. 근데 그게 제가 특히 거기 상자 안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발견을 하고 내가 예. 막 웃었어. 어머 초코파이까지 생겨주네. 예. 그걸 들고 제가 옥상에 가서 이걸 먹으면서 잠이 옥상에서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오아시스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점점 더 넓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는 여러 종류가 필요한데 꼭 공공 정규직이나 이런 거에 넓히거나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조합과 작은 조직들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저의 원대한 포부는 예. 서울시 960만 인구 중에 적어도 예. 한 70%는 연간 뭐 40시간 이상은 돌봄으로 뭘 한다. 돌봄이 여러 종류의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하는 것만 돌봄이 아니고 낙엽 줍는 것만 돌봄이 아니고 애기 돌보는 것만 돌봄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필요해요. 개 산책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가서 네. 놀아주는 것도 있고 책 읽어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품앗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와서 예전에는 네. 대가족에서 하던 걸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가족 수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1인 가구도 많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휴먼 터치를 느낄 때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런 거로 네. 공공 돌봄의 저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오아시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뭐 예산은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에는 뭐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반발. 이런 반발들을 넘어서서 공무원 늘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일은. 네, 그러니까 그런 반발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음을 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시의 제안이라고 봐요. 이게 참 예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사회 인프라가 쌓인다고 보는 게 예. 예전엔 공공에서 일하던 사람도 이 사람의 이제 은퇴 시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와서 자기가 그거를 오가나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는 조금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요. 가령 매입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를 빌릴 수 있게 해줘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지원을 해줘. 그 예.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미 예, 예. 사례가 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좋은 사회를 다 가면은 이른바 사회적인 조합들의 네트워크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회 서비스를 돌봐주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을이란 개념에 그런 게 좀 잘 활성화됐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 마을 그 개념에는 자발적인 그런 조합의 능동적 움직임들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자꾸 메꾸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네, 박원순 시장의 마을 만들기 같은 거는 뭐 실패한 부분도 많지.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도시재생은 제가 평소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도 그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도시재생을 자꾸 보존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러는 걸만 생각하는데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니 벽화만 이쁘면 뭐예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만 좋으면 뭐예요? 거기 예.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질 않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폭풍처럼 이 구상들과 다 확 쏟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25년 동안 뭐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 자문을 할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도 예. 전문가들 자문 되게 엉덩이 밑에 깔아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원할 때만 쓰고 뭐 제가 너무 그 짓을 많이 당해봤고 아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아니, 아이디어를 공무원, 전부 다 이렇게 깔고 있다가 나중에는 왜냐하면 저도 높아지니까 예. 나중에 시장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됐는데도 예. 시장도 조금 귀찮으면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고건시장을 제가 비판할게요. 제가 고건시장을 제가 행정적인 리더십으로는 최고로 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같이 민원 처리하면서 굉장히 정말 많이 배웠는데 예. 그때가 저성장 시대 아니에요. 예. 근데 뭐를 뭔가 개발을 해놔야 예. 그래야지 이상한 사람이 안 들어온다라고 제가 계속 푸시를 했는데 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MB가 들어왔죠. 맞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성장 시대에는 도시가 경제개발 주체로 나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처럼 예. 서울 저 경제개발공사를 만들자. 제가 그거는 고건시장한테도 했고 나중에 박원순 시장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예. 그건 못했어요. 박원순 예. 시장도 검토만 하다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적으로 냈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벤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 지금은 너무 일부만 해요. 그다음에 너무 조그만 규모로 해요. 맞아요. 이거를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라는 걸 개발에도 직접 나서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저 이른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그거 빌려주고 그거 운영하고 이런 것도 직접 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가 시장되면 해보려고 제가 예. 25년 동안 한을 맺히고 있던 거라서 그리고 서울이 발전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김성수 TV에서는 이 경이로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공식 질문을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 공식 질문들을 다 얘기를 대부분 하셨어요. 네. 자기가 광역지자체장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벌써 얘기를 그냥 쏟아내셨고. 아니 근데 쏟아냈다고 예. 보시지만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도 예. 김진애를 팔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떤 예.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요약을 예.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 개발을 얘기하는 도시 전문가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찐이다. 지금 필요한 찐이다. 아 왜냐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진짜 개발이 안착되게끔 하는 게 시대 정신이고 그거에 딱 합당한 후보가 나타났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이제 메가시티인 서울시를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바꿨는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걸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다 얘기하셨고요. 박원순 시장은 무슨 마을 운영하듯이 했어. 나는 그게 항상 짜증 났어. 자, 세 번째 범 여권의 후보 단일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오늘 드십니까? 오늘 우상호 의원하고 만났어요. 네. 우상호하고 해가지고 합의문도 만들고 우리가 각 당의 후보가 되면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두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을 뭐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이 단일화 됐을 때 19년 전에 이제는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민주당의 박영선, 박원순 그다음에 민주노동당까지 같이 단일화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성공 모델을 좀 되도록이면 택하자. 예. 가능하면은 당시에 했던 그런 뭐 저 방식 같은 것도 많이 예. 생각해.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하면 지금 다 누구한테 다 박영선한테 갈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아내의 맛은 나간 사람들하고 여론조사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내의 맛은 페널티를 주자. 그리고 아내의 맛으로 서울시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명확하게 그건 아니 내용으로 해야 되고 네. 정책으로 해야지. 무슨 뭐 예능에 나오는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글쎄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박영선 시장이 저기 박영선 장관이 아내의 맛에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원초적인 합의만 한 거고 예. 이거는 당도 필요하고 예. 당에서도 얘기해도 최종 후보 이제 후보군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예. 또 저쪽에서는 누가 나올지 몰라 박영선이 예. 나올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올지 이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정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정신에 대해 합의를 했다. 예.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당대당 통합을 하자 그랬는데 예. 아니 당대당 통합은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그야말로 콧방귀도 낀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니 저는 왜 그 불가능하다고 본 게 아니라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게 예.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할 때 우리가 딱 캐스팅 보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법사위에 들어갔던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열린민주당이 만약 교섭단체가 됐으면은 공수처장도 벌써 만들었지 솔직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개혁 법안들이 올해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통합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냥 예. 우리가 개혁 입법을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근데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통하지 않느냐. 예. 근데 선거되면 또 싸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그 열을 좀 식혔다가 그 질문 마지막 질문 좀 가려고 하는데요. 나는 열 하나도 안 났는데. 아 지금 구독자들이 네.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 머릿속에 담다 보니까 열이 네. 좀 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 방송을 도와주신 분. 소개를 하면서 잠깐 전할 말씀 듣겠습니다. 자, 더 탐나네. 지금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과 또 뭐 감귤 관련돼 있는 다양한 또 작물들이 있죠. 뭐 레드향이라든가 한라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더 탐나네라고 하는 그런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지금 저희 김성수 TV에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더 탐나네의 감귤이 당도 선별 수확으로 귤 맛을 업을 시켰고 당도 선별 수확으로 당도와 또 신선도까지 신선도는 흙창고에 저온 숙성을 해가지고 신선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타이백 감귤은 10kg에 45,000원, 5kg에 25,000원 노지 감귤 같은 경우는 10kg에 25,000원, 5kg에 15,000원으로 최고 수준의 상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인데 저 레드향을 시켰어요. 이 레드향 맛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탐난의 설맞이 상품 한번 보시고 김성수 TV에서만 특별히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전화번호 010-6235-4952 010-6235-4952로 주문해 주시면 이 더 탐나네의 특별한 상품들을 정말 다른 데서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더 탐나네와 함께 그 이 경이로운 선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 지금 그 본인의 그 서울시장에 대한 포부를 가서 쭉 밝히셨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으로 딱 이렇게 그 경 나중에는 이제 선거죠.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 지지자들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그 듣고 싶은데요. 특히 서울시장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상황 이후에 만난 그런 선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시장을 잃은 지지자들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픔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미묘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 오늘도 뭐 제가 인터뷰를 여러 개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별명이 찐 언니에. 그렇죠, 찐 언니시. 제가 저는 갓마더가 되고 싶고 모든 시민들의 갓마더가 되고 싶다. 근데 이제 예.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요, 박원순 시장을 잃은 것보다는 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달래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거명은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이른바 도덕적인 완벽주의, 네. 그다음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하여튼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작용을 했을 거고, 언론에 대해서 두려움, 맞아요.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을 네. 해요. 그 저는 굉장히 이런 제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장도 하물며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나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이거는 제가 흠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깔끔하게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공격해오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언론도 왜냐하면 언론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마녀사냥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그게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좀 페어하게 다루겠다는 약속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삶의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워커홀릭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시민들한테도 고건할 겁니다. 야. 왜냐하면 항상 일에 중독돼 있어요. 놀 때도 저거 할 때도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 밸런스라고 하는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저는 뭐 텃밭 가꾸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예. 우리 강아지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예. 이런 것처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걸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많은 거를 우리가 서로 그렇게끔 만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지자들께는 제가 이것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박원순 시장이 이석 관련된 이제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수치심을 가지시거나 부끄러움을 가지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이게 있다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 게, 요새 국힘당 쪽이 자기네들 지지도 조금 올라간다고 좋아하지만 요새 서울 시민들이, 저는 서울 시민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직도 국힘당 쪽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게 있으면 분명히 이게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 안철수 같은 거품을요 마지막에 가서는 용납 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왜냐하면 왜 자기만 나서겠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스마트해서 이번에 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변에 얘기하고 이럴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만약에 우리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그 충분히 아파하지 못했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그런
많은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네.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요새는 정말 근데요. 다들 제일 좋은 거는 만나서 손잡고 안고 예, 이런 예. 거였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맞아요. 저는 제가 유튜브 10만 넘은 거 아세요? 성수 대로보다. 저는 6개월 만에 10만 넘었는데 제가 그거에 그게 뭐냐면 제 예. 저게 뭐냐면 제가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 이게 뭐냐면은요. 시원시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 예. 라이브를 하면서 저는 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아바타에서 이렇게 본딩을 하듯이 예. 그 만나는 사람 이게 여기 들어와서 댓글 남기는 사람들하고 이 본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들을 기운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냥 말 시작하기만 해도 자기는 미소가 나온다 뭐 이런 아, 식의 말을 하듯이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제 별명이 김진 에너지니까 김진 에너지 에너지를 듬뿍 예. 나눠드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로부터 충전을 받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성수대로 경이로운 선거의 첫 번째 경이로운 인터뷰 대상은 김진의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정말 지금 오늘 보여주신 그 열정과 콘텐츠로 서울시를 바꾸는. 그 힘을 갖게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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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0만 되세요. 자, 성수대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10만이 아직도 오늘 사고 많은 첫 방송이었지만 고맙습니다.